여행 무섭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여행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 아니다. 나 아니다. 나 아니다. 나 아니다. 이거 좋아. 아, 네. 저 가만 안 놔둡니다. 아, 부장님 바꿔주세요. 나도 여기 오면 아주 될 줄 알았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가 대성리와 강촌이 굉장히 가깝대요. 여기. 네. 그래서 강촌을 한번 새롭게 우리 일반인이 감사합니다. 거기 한번 앉아 봐라. 이리 와봐. 맞죠? 자, 하나, 둘. 자, 대자 1박 2일 빨리 지라. 하나, 둘, 셋. 1박 2일. 자, 1박 2일. 기다려 드디어 입에서 입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돈인 것 같아. 역시 1박에 가게는 센 소리가 들어가야 돼. 약간 센 소리 나야 된다. 자, 저희들이 그 언지원 대장의 우리 그 자유여행 제1탄을 들어가고 이제 저희들 오늘 자유여행 제2탄을 펼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네. 이승기 대장을 모시고 저희들이 강촌에서 자유여행 제2탄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촌입니다. 언니들이 저희들이 좀 불편한 곳 없지 않아 있었지만 네. 나름대로 뭐 게임도 통해서 그리고 네. 또 맛있는 저녁을 차려먹고요. 네. 이제 우리가 잠만 자면 됩니다. 잠만 자면 되지만 저희들이 이곳 강촌까지 와서 입김이 모랑모라 피어나는 이 날씨에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세명은 야생의 본질을 위해서 야외 지침을 감수를 저희가 여러분이 사실 오늘 어디 갈지를 몰랐기 때문에 뭐 저희가 웬만한 건 다 들고 왔습니다. 아. 모든 복불복 재료와 모든 게임 재료를 양념을 다 들고 오셨네요. 네, 그래서 뭐 평소 같으면 복불복 한 판에서 3명 그냥 걸러내면 끝인데 오늘 갖고 온 재료들도 아깝고 하니까 네. 하나씩 맛이나 보시라는 의미에서 한 판에 한 명씩만 떨어지는 걸로. 오. 네. 다섯 개는 멀쩡 하나가 야,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거예요. 대장 그런 얘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여섯 명에서 3명을 돌리도 되잖아요. 그럴 때는 1등이 빠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죠? 근데 지금은 세 판을 하는 거죠? 세 판을 하는데 여섯 명이서 한 판을 했을 때 꼴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빠지는 거잖아요. 확률이 높아. 야, 그러니까 그렇게 지질이 복도 없을까? 그걸 다시 말하면 같은 거 일단 세 명은 어떻게 하면 밖에 사야 되니까. 아니 그걸 다시 말하면 6주분량의 복불복을 한꺼번에 다 하는 거라니까 오늘요. 6주분이에요 6주분. 아니, 3주분량만 하면 되지. 3주만 아니죠. 하면 되니까. 2주에 복불복을 한 번씩 하잖아요. 자기 전에. 우리 6주분을 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 올해 걸로 다 끝난 거예요. 그 계산적인 거 언제 버릴래. 세상이 수학이니? 세상이 수학이니? 대장 대장으로 안 들어? 아니, 여기서 대장, 왜 수능을 해? 대장 그만해. 이제 집도 다 얻었고. 아니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간만에 보자. 그 자리에서 다정해 주세요. 첫 번째 뭡니까? 그럼 뭐 첫 번째 일단 스타트 첫 번째 종목은 네. 가볍게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 입가심하라는 의미에서 에헤. 식혜? 식혜? 에피타이저인가요? 감인데? 감이에 시작은 일단 간단하게 시작해볼게요. 아, 일단 보여줘 볼게요. 없고요. 이게 뭡니까? 뭐야? 감이잖아 감. 자 가을에 가장 대표적인 과일이죠? 네. 감 6개인데요 야, 이 중에 다섯 개는 너무 맛있는 단감이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뭐 맛보시면 한 10개 정도. 누가 봐도 떫은 감이 보이잖아요. 당근이 누가 봐도 떫잖아요. 이게 저 다섯 개는 정상적인 아주 단감인데 하나는 그렇지 않은 감이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참았을 시에는 다음 판으로 이월된다. 그렇죠. 예. 네. 아니 근데 내 방송 못 봤어. 진짜 헷갈리게 만들었다. 이게 누가 봐도 4번이 그건데 4번을 대놓고 이제 놓으니까. 이걸 역으로 먹어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가볍게. 진짜 떫은 건요 혀가 말려요. 딱 물었을 때 진짜. 알았어. 이렇게 막 먹었어요. 빨리. 요즘 또 사실은 우리가 방송이지만 참으려면 참잖아. 참어 이거 다 참을 텐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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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저 찍어. 1, 2, 3, 4, 가위바위보.
자, 먼저 해. 형 먼저 하세요. 나 말해. 그래. 형 먼저. 2번. 나 무조건 2번. 바이퍼? 2번 색깔이 이뻐. 뭐야? 내 스타일. 세 번째 2번이야. 네 번째 무조건 2번. 야, 4번 해봐라. 마박 가면 박. 4번 해봐라. 마박 가면 박. 야, 쓰러뜨리지 마. 아니, 좀 때릴 때 이러지 마. 그냥 이렇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해요. 해, 뭐가 빨리. 저는 2번 하겠습니다. 2번.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왜 내가 잡을게, 왜 형이. 왜 맨날 형이 MC예요. 아, 얘 진짜 그렇게 맞고도 안 죽는 게 신기해. 익사봉. 내 거야, 건조 좋아. 익사봉. 2번 빼고. 어? 그대로 올린 거야? 인상 쓰면 아, 탈락이에요, 형님. 네? 떫은 문거 먹고 인상 쓰면 탈락이네. 어떻게 감씨가 이렇게 조금조금해? 떫은 문거 먹고 인상 쓰면 탈락이네. 어떻게 감씨가 이렇게 조금조금해? 인상 쓰면 탈락이다. 껍질. 에이, 저 씹히는 게 맛있는 거네. 인상 쓰면 탈락이다. 껍질. 에이, 저 씹히는 게 맛있는 거네. 야, 껍데기까지 먹는 거야. 아, 껍데기는 안 되죠. 씹은 거야. 씹은 거야. 껍데기까지 먹어야 돼, 뭐. 껍데기 못 먹어. 껍데기를 먹으라고? 봐라, 봐라, 봐. 봐, 봐, 봐. 어, 진짜? 어, 진짜? 와, 최고, 최고! 와. 야, 어떻게 하고. 빨리 먹어! 빨리 다 먹어, 그럼! 야, 껍질 이제 다 먹어야 돼. 아, 이거 대패로 쓰고 싶다니까, 이렇게. 아, 아니, 어떻게. 이거 빼야 될 거 아니야. 아, 그걸 왜 빼? 껍질은 어떻게 먹어? 야, 진짜 맛있는 금은. 발견도 하지 마! 발견도 하지 마! 나 이제 생기는 건가, 나한테 이거 봐? 뭐든지 야외삼 잘 때 됐어! 우리 단맛 금 맛 좀 볼까요? 아니 저거 진짜인가? 진짜 떨어진 건가? 야, 마우스피스 낀 거 같아, 마우스피스. 너무 짧아. 이거 봐, 인정해. 이렇게. 인정. 달라. 못 나오는 거지, 옐로우 카드 받으면. 어. 옐로우 카드. 3번 그래단지 뭐. 아, 나. 어떻게 그걸 골라? 야, 깜빡해. 한 방에. 야. 야, 얘는 가가리 쪄서 끓여 먹거든. 왜 감을 못 먹냐? 와, 나 이거 야, 이건 진짜 먹어. 맛있다. 이 색깔이 이런데. 이거는 뭐, 아, 너무 또. 인사 이... 쓰지 마! 왜, 빨리. 아, 너무. 강원동 씨 맛이나 한번 보세요. 이거 아닌데 아까 그거. 맞대 맞아. 이거 아까 뭐 이거. 에 이거는 맛있지. 이거 물론 맛있는데 이거 뭐 봐라. 어? 이거 봐. 이거 보자. 이게 물렁한 게 말이 안 되겠더 뭐. 이거 와 이거. 아 이거 씨발. 아니야 아니야. 인자 인자 먹. 뭐가? 뭐가 이제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를 모은 거로 봐. 나 계속 견자 지금? 예. 아유. 뺏어 말라가지고. 수근이 좋아한다 그래, 수근이. 오, 똘봄을 못 느끼는? 아, 상상 의외라. 왜? 내 걸 먹었어야 돼요. 뭐 봐, 괜찮다니까? 그건 딱딱하고 떨보. 괜찮아. 아, 그 정도 죽을 정도 아니야, 소근아. 아, 어반인 거고. 간마다 틀린 거야. 어, 다 틀려, 간마다. 갔다 와. 오케이. 형 입술이 안 내려와. 자, 선배님 이제 두 번째 복불복 무엇입니까?
그게 뭐야? 부엌빵 차가 와있어. 자, 됐니? 뭐니 또 뭐. 몽아, 뭐해? 내가 오늘 알아서 봐봐. 왜 하필 이번에 어? 식은 거 먹어. 봐봐. 왜? 아, 너무 좋다. 진짜 원숭이 소리가 나네. 붕어빵을 어떻게 깔아? 붕어빵을 어떻게 깔아? 야, 뭐해, 뭐해. 아. 나 휴지 좀. 내가 뭐 준 거야? 아, 나. 네.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 또 안 나오는데? 아, 뭐. 쓰레기야. 무슨 수건하는 거야? 일단 감독님, 이거 이어폰 바라고 다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다 먹으면 되는 거고요. 아니, 이, 입에 대자마자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맛있는 붕어빵이고요. 속에 팥이 들은 붕어빵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제가 잠깐 먹어봤거든요. 이건요, 제가 장담하고요. 다섯 번만 씹어도 인정합니다. 제가 그 까나리 잘 먹는 제가 이건 성해 이거는. 나 한 번 씹자마자 여기 다 썩어. 그냥 쓰레기야. 너무 안 되는 거. 완전 상한 거. 나 진짜 깜짝 놀랐다. 까나리가 가열을 했구나. 내용물만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네 개는 붕어빵 속에 맛있는 팥이 들어있고요. 하나는 붕어빵 속에 원래는 붕어를 넣고 싶었는데 이 계절에 붕어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대용품으로 황석어 젓갈을 좀 넣었습니다. 아, 뭐하나? 왜 잠깐 그런 걸로? 황석어 젓갈에 진짜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 진짜 그냥 와. 내용물 씹혀? 아, 뭐, 아, 그냥 씹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황석어면 우리 예전에 그거. 그거. 근데 이게 아, 젓갈 냄새가 아니라 되게 상한 냄새였어. 그러니까 한 200년 된 황석어구나. 어. 몸에 정말 좋은 젓갈이잖아. 젓갈. 어? 그러니까 밥도둑이야. 밥도둑이에요? 어, 난 근데 정말 젓갈이 싫어.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젓갈이 밥도둑이라고 그러더라고. 설마 처음 고르자마자 또 걸리는 건 아니겠지? 야, 전통을 세워보자 한번. 그렇지. 진짜. 예? 안 받아요. 3번 진짜. 색깔을 안 보이기 위해서 많이 태웠네요. 아, 사인 주지 마. 절대 색깔이랑 전혀. 알았어요, 3번. 아, 힌트 주기 없기, 힌트 주기. 사인 주지 마. 사인 주지 마. 특집으로 요거만 나갈 것 같아. 아니, 얘는 왜 안 듣지? 뭐야? 넌 죽을 때도 진짜 각설이 뭐야, 각설이. 아니, 죽으라 때리는 형도 웃긴데. 죽으라 때려도 안 죽어, 얘는. 드라이버. 저는 가자. 후딱후딱 가죠, 형. 저 2번 할게요, 2번. 2번. 야, 2번 또 걸려. 나가다. 너. 그렇지. 하지 말하니까 그래. 이거 어디서 감들었어. 자, 그대로 받아서 바로 드셔야 됩니다. 아 하시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빰빠바밤. 냄새 좋아. 일단 먹어라. 에이, 확 빼야지. 에이, 붕어빵이야 저거. 맛있어? 맛있어? 빰빠바밤. 아, 지훈이 형 나랑. 아, 지훈아, 더 가! 아, 지훈이 형 나랑 없어야 되는데. 전화 3번. 아, 배신자. 3번. 3번. 아까처럼 3번이 오히려 파질 수도 있다니까요. 3번! 아, 좋아. 진짜. 야, 이거. 자, 들자마자 이리 논다, 이리 논다. 아, 보입니다. 피와 눈물은 너무 닮았어. 너무나 닮았어.
덥석 먹을게. 뭐 바로 넣어줘야 돼. 난 붕어 냄새 못 맡게. 난 진짜 붕어빵 너무 좋아요. 빨리 줘라. 뜨거워. 아, 어, 왜 이렇게 비었어? 비었어요? 긴 게 아니라 비어요? 아, 막 팥이 튀어나온다. 진짜? 아. 이 형은 진짜 웃겨. 힘든 거 안 하려고 한다니까. 힘든 것 좀 하세요. 받아 나가려고 그러면 감 걸렸다는 거. 자, 그 다음 누구요? 호동이. 제발 걸려라. 짱돌 걸려라. 네. 제발. 1번과 5번은 고기가 하늘을 보고 있는데 저쪽 고기는 등을 보고 있을까요? 어? 뭐야? 4번은. 근데 지금 1번이 저기가 아가미 쪽이 지금 깨져 있단 말이야. 아니 붕어빵 분석하지 말고 일단 선택부터 하세요. 아니 5번은 너무 너무 깨끗해. 불안해. 자 결정. 1번! 오. 자 바꿀 수 있는 기회 줍니까? 바꿀 수 있는 기회 줍니까? 안 줘요. 안 줘요. 바꿀 기회 있습니다. 아, 뭐 자기가 왜 있어? 바꿀 기회가. 편애하지 마시기. 바꿀 기회 드릴게요. 와. 그렇다면 1번! 야, 뭐야. 에이. 오늘 바꿀 기회 없잖아. 어? 여기서 몽이가 역으로 트릭을 썼다면 넌 진짜 천재다. 얘가 그 정도 머리가 되니? 얘는 보이는 대로 그저 사는 거야. 바밤 바밤 바바바바바바바바 바로 왔구나.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아 맞겠다 너. 빨리 넣어라. 비린 거에 굉장히 약한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형 붕어빵이다 이거가. 붕어빵이야 붕어빵. 너무 맛있어서 그렇지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붕어빵인데 내가 보니까 냄새가 확 붕어빵이다. 나가! 누가 이겼어? 제가 이겼습니다. 네가 유리한 거야. 저는 당연히. 자. 이야. 저는 5번 같아요. 5번 같아요? 네. 그럼 전 4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 자, 하나, 자. 자! 둘 중에 한 명은 오래간만에, 1년 만에 또 찬바람을 정면으로 몸으로 맞으면서 이 새벽을 이겨내야 됩니다. 볼 때. 하나! 둘! 아, 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안 맡을래요. 자, 그냥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붕. 붕. 어우, 잠깐만. 교환 타임. 자. 내가 뭘 교환 타임이야. 교환 타임이야. 갑자기 지 맘대로 교환 뭘 교환. 남의 의견 중요하지도 않고. 야. 아, 나 혹시 생각 없으세요? 야, 빨리 가서 쓸때 해봐. 네? 쓸때 해봐, 너 빨리. 네가 쓸때 해봐. 아, 진짜로요? 빨리 가서. 잠깐만요. 아, 이게. 언제 맞아보실래요? 진짜 웃긴다. 왜 나를 갖고 그래? 난 뭐 내 속은 속도 아니야. 안 보면 나도 속도 못 되나. 아 그냥 먹어. 안 바꿔 안 바꿔. 진짜 웃긴다. 이게 재밌게 그래 재밌어. 진짜 웃긴다. 해라, 그래요. 바꿔줘라 그냥 수훈아 그냥 해라. 아까 그래도 우리는 코미디니까 바꿔. 가수분들 가서 고생하는데 바꿔. 우리 코미디인들 도와줘야지. 바꿔. 저는 안 바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바꾸시겠다. 바꿔 드릴게요. 콜. 네. 저요? 어. 저 진짜 안 바꿔도 되는데요. 근데 바꾼 다음.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홍케이 받아들이죠. 바꿔드릴게요. 콜. 하나 둘. 아 냄새 난다 이거. 맡았는데 깜이 난다 이제. 낭색이 저 어렸을 때 하나 둘 셋. 아 잡아 이제 잡아 잡아. 오 아!
있잖아, 저기가. 진짜 그런 게? 와. 아, 잘했어요. 와. 아, 근데 수근이 형 진짜 착하다. 아, 바꿔준다. 와, 뼈 씹혔어, 뼈 씹혔어. 우리가 몰라. 이게 알고 먹는 거랑 방심하고 봤을 때 충격 두 배라고든 원래. 와, 손에 핸드 들어왔나? 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폭불부 3종 세트 저희들이 말이죠. 이제 우리 대장과 그리고 또 전대장. 네. 두 분이 또 공교롭게 오늘 대장 역할을 맡았던 두 분이 또 탈락이 되고 만다. 또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여기. 예. 그러면 우리가 오늘 모처럼 사실은 또 그 보호방 기계가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마지막 폭불부 네 명이 남아있는데요. 네. 아, 기가... 마지막 제조로 두 분이 하는 거 어떻습니까? 제조요. 마지막 제조. 저는요. 몽장금 제조합니다. 제조하고요. 예. 완전 티나게 제조해도 됩니까? 그럼 뭐 가면 보이죠. 승부 갈려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조하고 올게요. 예, 같이 하고 오면 돼요. 좋습니다. 저의 이번 붕어빵 테마는 불꽃입니다. 불꽃? 먹고 정말 이 CG가 필요 없이 이 불타오르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활활 타오를 거예요. 그만큼 매운 걸로 선물을 걸겠다면 그런 뜻입니까? 자, 난 매운 것만큼 자신 있어. 이것만 빼줘, 물고기. 오오오, 너. 왜 돈어? 좀 돈어. 젓가락. 진짜. 순서 적었어요? 방법이 번호 적어하기. 순서로 퀴즈를 들어갈까? 해볼 뻔해. 어? 퀴즈요? 너 해볼 뻔해. 아, 김씨 형이 있네. 저는 그때도 난 3등 했던 사람이에요. 꼴찌만 안 하면 돼? 꼴찌만 하면 되는데 뭐. 퀴즈 해요, 감독님. 네. 퀴즈 콜? 콜! 아, 김씨 형, 니네 진짜 돌머리를 했잖아요, 나랑 몸이는. 내 아니라는 걸 증명해줄게요. 진짜 저는 자신 있어요. 그럼 여기서 1등 한 사람부터 그때 한 사람이 먼저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렇죠. 거예요. 오케이, 지금? 지금 네. 이게 다 바로 순서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앉아. 앞으로 앉아. 일반 상식으로 일단 가볍게. 오케이, 오케이. 아, 좋습니다. 자, 세계의 많은 범죄 조직 중에서 그 규모와 세력이 큰 세계 3대 범죄 조직을 정확하게 나열해... 김씨! 김씨! 하나, 둘, 셋! 마피아! 에이, 늦잖아. 5431을 바꿔야 가야죠, 감독님. 아, 그냥 마피아, 삼합회. 에이. 5431을 해서. 4. 아, 언제 했어, 감독님? 러시아 마피아, 홍콩 마피아, 저기, 이탈리아. 땡, 땡. 호동! 호동! 5. 마피아! 4. 삼합회! 알카이다! 땡! 알카이다! 좋은! 좋은! 5. 마피아! 삼합회! 사무라이! 땡! 호동! 마피아! 삼합회! 야쿠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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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틀렸던 분은 기회를 주면 안 되죠. 왜? 왜? 구르르 없잖아. 안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럼. 안 돼, 이거. 자, 이건 연습 문제. 연습 문제. 마피아는 교육적으로 안 좋아. 그래요, 내가 다 맞춘 거잖아. 똑똑한 일 마피아라서 뭐해, 그래. 자, 연습 문제가 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 연습 문제 중요합니다. 그거 안 익은 거 같은데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자, 카레의 나라로 알려진 인도는 네? 인도. 카레. 나라죠. 인도는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 그리고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할리우드와 비교한대요. 김씨! 김씨! 발리우드! 정답! 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발리우드가 뭐예요? 몰라. 우리도 몰라. 아니, 발리우드가 뭐예요? 뭐예요, 발리우드가? 할리우드와 비견돼서 인도의 영화 산업을 이끌는 단어가 바로 발리우드입니다. 에이, 우리 몰라. 왜 그런 거 몰라. 발리우드가 뭐야. 자, 이제 무슨 거야?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홍길동의 작가인 허균의 누나는 허난설언이죠. 왜 그래? 율곡 이의 어머니는 그 유명한 신사임당이죠. 저 알았는데. 아, 그렇다면 세종대왕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수군! 수군! 다 효령대군! 땡! 나 알았는데. 지원! 지원! 황산대군! 네? 황산! 황산대군? 황산 어디? 황산이야? 네? 황천? 야, 우리 그때 세종대왕 세트 제가 썼잖아, 그때. 맞다. 자, 무슨?
보기 조금짜지요. 지원 지원 태종 태 정확하게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종 수근 수근 이태종 아이나자황황 황태종 태종이죠. 태종 예 누구죠. 자 지원 지원 태종 이황 아 수근 수근 정답. 아 다른 문제 넘어가요. 다른 문제로. 이 태종 이 이지 이 앞이 이죠. 이 태종 이요. 태종 이왕 이 쓰여진 강이 누가 있죠? 그 동네에 그런 거 있잖아. 그 동네 태종 지원 지원. 아, 예. 그 동네에 방언들 있잖아 이런 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종 이단 이 이방. 어! 이 방어 이방? 이 씨는 이 씨인데 이 씨 이 이산 이 이산? 네. 어! 아! 지원 지원 문단세. 태종대 문단세. 아! 태종대 문단세. 어 태세인가? 이 뭐뭐뭐예요? 아! 이수근. 나 아, 나. 아! 이수근. 이수근 태종. 예 이산 수근 태종. 아 그럼 강원도 씨 먼저 기회드릴게요. 태종! 예, 3, 2 용의 눈물인데요! 그냥 시간 아 틀렸어요. 태종! 예. 2! 예 틀렸어요. 무전 드릴게요. 틀렸어요. 나 왜 나한테 무전을 줘요? 나 감정 따로 해야지. 정답 100% 정답 100% 수근 100% 정답. 자 수근 이방일 성분인가? 이방이! 자, 많이 근접해. 이방언! 이방익! 땡! 지원! 지원! 태종! 태종! 이방세? 대왕 이름을. 허도! 허도! 태종! 태종! 이문세! 태종 이방 아 지원 지원 태종 이방환 이방환 수범 수범 호동 수범 이거 태종 수범했어요. 태종 가위바위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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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종 수범 태종 이방환 이 이방원 맞죠? 이방원 원 아 원 호동 맞아요. 원.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호동 정확하게 해야지 너 이방원 했잖아. 이방원 이방원이요? 언 이방언 언언 네 주원 호동 주원 나 먼저 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주원 이방원 정답. 저는 맞게 해줘야죠. 언은요. 저번에 티났잖아요 솔직하게. 예 아시는데 일부러 계속 틀리는 것 같아요. 예 이번 티났어요. 이번엔 그냥 한 번에 맞춰주십시오. 예, 예 가겠습니다. 스포츠 상식 둘 사람 다 스포츠 출신이니까 예 스포츠 상식 갑시다. 자 문제 드릴게요. 네 조선 정조 시절. 아 정조 내가 잘 안다니까 정해. 정조는 잘 알아. 아니 우리는 제도군 우리는 그 저 교육을 안 받았잖아. 나 학교 다녔어. 학교 이거 이거는 뭐 기초 상식 하나니까 스피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바로 이름을 외쳐 주세요. 어려운 거 그냥 내주세요. 차라리 몰라도 어려운 거 해주시죠. 아까 역사 해주시죠. 그거 잡시다. 오케이. 자, 자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는 왕의 금관이 순금인지 아닌지 감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목욕탕에서 고민하던 중.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그 답을 찾아 흥분해서 옷도 입지 않은 채 뛰어나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처음 들어본다. 처음 들어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을 처음 들어봐요. 뭐라고 외친 거를 그리스어로 해야 되나요? 글쓰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그분이 나와서 아, 뜨거워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실생 안에 스며들어 있는 글쓰라니까요? 글쓰예요? 아, 짜증난다 이제 너. 글쓰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 너 알아? 네. 글쓰가 뭐 영어로? 질문이 뭐 있는데?
그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있다가 고민하다 뛰쳐나오면서 했던 말. 아 뜨거. 한국말이 뭐였어요? 한국말 영어로 풀었을 때 한국말 이름 학원 이름이 거예요? 이게 진짜 많아요. 아! 학원 이름이 아! 진짜 아! 많아. 잠깐만요. 학원 이름이죠? 뭔가 커다란 발견을 했을 때 뛰어나오면서 즐거움에 외친 말이죠. 아! 학원이 나도 알겠다. 그러게. 이거 들으면 아 이걸 하니까요. 근데... 들으면 아 내가 왜 몰랐지? 호동! 과고다? 산삼이나 인삼 발견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래? 신봤다. 어. 그렇죠. 비슷한 거죠. 신봤다. 어. 그걸 약간 그리스어로 바꿔봐. 오. 봤다가 뭐죠? 오. 신봤드. 자, 첫 글자 한 글자 가르쳐 드릴게요. 신봤드 땡이에요? 신봤던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말의 유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엘리트. 되지 않나? 이 말의 유래에 대해서 힌트 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첫 번째 뭐라고? 글자가 엘리트 소. 첫 번째 글자가 엘리트는 영어잖아. 그리스어가 뭔데? 한자만 얘기해봐. 그리스어가 그러니까 이 말의 유래가 자, 이 말의 유래가까지 나왔습니다. 아 진짜 지금 답은 거의 다 나온 상황이에요. 형네집 옆에 그 유레카 있다니까 학원이 내 몰라서 하느냐? 자 그럼 순서는 정해주신 거죠? 육아로 가서 절대 몰라요. 형님 다 같이 하나씩 드는 거 먹는 게 맞지? 아니 뭐라고 하나 낫지. 뭐라고 정해? 그러니까 내 피자 가지고. 네, 네 명 동시에 잡으면 되잖아요. 하나씩 대고 번호 저 번호 제가 먼저 껍질 뚫고 있어야 돼 이렇게. 네. 바닥에 이렇게 아까 뭔가 주는 것처럼. 예. 1번! 1번 주십니다. 아, 얼른 나서 일단. 빨리 해라. 와, 신선다. 또 한 개 맞췄다. 2번. 2번? 2번. 2번 낙하차기 것 같다. 많이 났어? 진짜 많이 났어. 이게 지금 제가요. 스텝이 반 쪼개가지고 저 입만 살짝 됐거든요. 지금 걸어래요. 어? 갑시다. 수분대로. 3번. 저 4번이죠. 4번. 나 배불러서 이제 그만 먹고 싶다. 하나, 둘, 셋. 유레카! 잠깐만 근데 진짜 붕어에 피가 흘려. 됐다가 파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웃긴다 김씨 형. 그걸 먹는다. 우와. 네가 여기서 먹으면 우리가 피곤해져. 와 형은 진짜 매운 거 너무 잘 먹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진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요. 안에서 주무시는 거 아세요? 아니 진짜로 의미가 없어. 네? 나 진짜 많이 넣었어. 승기가 또 넣었어. 이만큼. 어떻게 팥보다 더 맛있게 먹어? 팥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마인드 컨트롤로? 내가 볼 김치는 쎄하고 플라스틱 백은 다 먹는 거 같아. 와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아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와. 김씨 형 매운 걸로 하면 안 돼. 매운 걸로 하면 안 돼. 이 사람은 진짜 못 먹는 걸로 줘야 된다니까? 어, 막 흙퍼가지고 담고, 붕어빵에. 어. 아니. 저 외양간에서 퇴비 갖다 담아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저번에 지금 그 붕어빵에
한 배우고 나서 그 초간이 빨갛다니까 깜짝 놀랐다니까 나는 저말 색깔이었어 저말 색깔 이 색깔이야 붕어빵 아니 이 색깔이었어 피 흘리는 줄 알아 붕어 넣은 줄 알아 진짜 입술도 지금 매워 맵지 나 많이 했잖아 지금 술을 못 먹어 아랫 입술이 떨려 진짜 난 죽겠다는 아니야 그냥 좀 매콤하다 이거지 와 진짜, 아, 진짜 대단하다 이거 바로 반응해야 되는 사이즈인데 야 어떻게 우리 김 씨는 뭐 눈에 확연하게 빨간 빛깔이 그 소스가 드러났지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우리 1박 2일의 정신 야생 정신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최종 야유지팀 오늘의 대장 MC방 그리고 이성기 아, 나 파고다 큰일 났네 KBS KBS KBS